야 태양아. 응. 너 저번에 준 스릴러물 시나리오 있지? 응. 그거 왜? 그거 내가 정리 한번 해봤다. 뭐야 이거? 우리 공모전 나가기로 했잖아. 어. 그거 대비해서 한번 써봤다. 어, 야 근데 잘 썼는데? 솔직히 어. 아이디어가 좋긴 했는데 내가 다 했지. 어 괜찮네. 얘 좀만 더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내가 워낙 천재니까 이걸로 내보자. 오케이. 이거 좀만 더 정리해보자. 그래요. 다음 주에 보자. 응. 다음 주. 상 탈 수 있을까? 조건이지. 다 천재야. 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 왔어. 뭐야? 신재욱 정태양님이 보내주신 붉은 실 작품이 대상에 당선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유선으로 재공지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상이래. 야. 대상이야? 우리 대상이라고. 탔어? 탔어? 어. 탔어? 아! 아니 제가 대본 다 쓰고 다 정리하고 완벽하게 끝냈는데 왜 혼자 왜 단독을 못 넘긴다는 건데 왜? 일단 공모전에도 두 분이 제출한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고요. 초반 아이디어는 태양씨가 냈을지 모르지만 재욱씨도 아이디어 회의부터 집필까지 모두 참여했네요. 친구분이랑 시나리오 공모전을 위해 처음부터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창작 행위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관계도 성립이 됩니다. 야 아니 네가 어떻게 나 몰래 이렇게 시나리오 평가를 넘길 수가 있어? 공동 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자 전원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저작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이용 허락이나 양도, 출판권 설정 등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가 전원의 합의를 요함에 비해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권리 구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너는 그렇게 안 봤는데 다시는 너랑 작업 안 하는 거야 진짜. 아...